구두를 놓는데 아궁의 하열을 방 깊숙이 열라면은 그 미리 엮는 것을 이제 역행선, 그러니까 힘 있게 가는 선이 삐탈이 위로 돼야 되는데, 한국 백과사전의 그림은 오히려 윗목으로 갈수록 낮기 때문에 이것은 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물을 엮는다면은 잘 흘러가는 그런 그림이 된다. 그래서 이 그림은 맞지 않다 그럽니다. 그래서 아궁의 하열을 고래 깊숙이 열라면은 그것을 그 비탈 그 선을 역행선이라는데, 이 사진은 문구들연구소에서 공부를 하고 간 사람이 돈산판도 잘 만들고 또 허튼고래도 잘 만들었는데, 아주 큰 방입니다. 큰 방인데 그 역행선을 두지 않고 그냥 수평으로 만드는 것입니다. 여기에 한 가지 잘못 빼간 가서 축출한 그런 사진입니다. 여기가 기초 상단, 도다이 상단이라는데, 그와 높이와 일직선 수평이 되게 이렇게 고래 뚝또그 허튼 고래의 겜토를 해놓으면은 이 아궁의 하열이 이렇게 윗목으로 간다든지 방 양옆으로 이렇게 오르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좀 점점 높게 해야 되는데, 수평으로 이렇게 한 것은 불힘이 운목 깊까지 가지 않는다,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그 사진을 마지막에 구들장을 덮은 그 모습을 보니까 벌써 대충 짐작만 하더라도 이것이 한 9m 정도 되는 그 길이의 방인데, 어떻게 여기에서 아궁에서 그 불을 붙이면은 그 아궁의 하열이 고래 속에 들어가 가지고 수평으로 된저 9m 깊이까지 불이 가겠습니까? 그거는 도저히 그 불이 가지 않고 아랫목만 어느 정도 뜨시고 상단부터는 절대로 그 불이 가지 않고 뜨시지 않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불이 어떻게 하면은 그 윗목까지 빠르게 갈수 있느냐? 그것은 아궁이를 낮추고 또 아궁이 벽을 좁히고 또 엮기 벽을 높이고 하고, 그 뒤에 이제 윗목에는 냉습이 뭐그 압력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침관이나 계자리를 파가지고 습기를 근본적으로 없애고, 또 벤이 잘 되도록 연도도 충분한 구경을 설치하고 해가지고 이런 미리 여야 되는데, 이런 그 수평의 그 고래 뚝이나 겜돌을 놓고 수평으로 구들장을 덮어가지고 9m 방은 도저히 그렇게 불이 가지 않는다, 그런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.